AI가 개발되고 발달하면서 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AI로 대체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개발을 멈추자, 늦추자고도 하지만 이미 시작된 흐름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. 이처럼 AI가 업무와 일자리를 대체하고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과 비교의 품을 줄여주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보다 그 때문에 생겨나는 더 많은 시간, 더 큰 욕망이 어떤 방향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가 시대적 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청합니다. 예, AI가 나온다고 걱정을 너무 하면 안 됩니다. 사회가 필요하니까 나오는 것이고 이 AI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AI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는 잘 활용해 쓰게끔 나와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. 지금 이럴 때 나오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뭔가 자기 일을 못 찾아가지고 있을 때 AI가 나오니까 이 AI를 이용해가지고 나도 한몫 잡으려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고 나도 이걸 갖다 잘난 척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지금 이런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한다라는 거죠. 그런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로보트 시대가 될 땐 AI도 로보트나 마찬가지예요. 정보를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는 로보트예요. 그러면 이제 그 전자 로보트가 되는 거죠. 전파 로보트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우리 앞으로 미래는 전부 다 로보트 시대로 계속 바뀝니다. 우리가 하는 그 단순한 일은 로보트가 다 한다 이 말이죠. 머리에다가 잡아가지고 기억해갖고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뭐 익하는 건 로보트가 다 해요. 그렇게 우리가 30년 걸릴 건 로보트가 1분 만에 하는데 그걸 하지 마라 하면 되나요? 그걸 잘 활용해야지. 그게 우리가 전자 계산기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갖고 했어요. 전자 계산기는 톡톡 두드니까 답 다 나오는데. 그러면 이걸 갖다 만들지 말아야 할 거냐? 계속 우리는 써야 될 거냐? 지금 이걸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야. 우리 할 일을 할 거가 세상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. 내가 아까 저기 설명을 했죠. 조금 설명을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교육 사업을 하고 복지 사업을 합니다.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아주 즐겁게 살아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한단 말이죠. 손발로 일을 하는 고생하는 거는 로봇가 다 하게 할 거예요. 우리가 언젠가는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되겠다고 자식을 안 놓는 운동을 했죠. 그냥 놓게 또 놔두면 어떠노? 그냥 놔두면 언젠가 되면 자식을 안 놔요. 많이 안 놔. 그럼 안 놓을 때와 놓을 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. 베이비 부을 때가 있고 또 뜸할 때가 있고 이런 게 자연이 다 알아서 해줘요.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AI가 지금 나올 때는 우리가 골똘히 뭔가를 정보를 찾아갖고 뭔가 할 그런 시기가 끝났어요.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가 성장할 때가는 끝났다니까. 그러니까 AI가 그 일을 해줍니다, 이제. AI는 이제 시작이에요. 아직 완벽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10%도 안 나왔어요. 아직까지 3%도 안 나왔어요. AI가 엄청나게 앞으로 미래 발전을 일으킵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순한 걸 가지고 연구하고 그런 거 하는 거는 AI가 다 해줘요. AI가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. AI가 봉사활동을 할 것 같으냐? 뭐네요? 교육사업을 AI는 못합니다.
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꺼내가지고 AI한테 시켜서 요걸 교육을 하게끔 하면 그렇게는 하죠.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일만 해야 돼요, 앞으로. 고생되는 일은 전부 다 접고 즐거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이제 앞으로 미래 세계는 운용시대라고 그랬잖아요. 운용시대. 요 말 안에다가 다 이어놓은 소리인데 하나하나 풀다가 보면 이게 나와요. 진화시대가 끝났고 우리는 성장기를 살았다. 그럼 성장기를 다 이제 시간이 끝났고 운용시대가 왔다. 요렇게 하는 거는 운용을 할 때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. 요렇게 이야기해요. 성장하는 데까지도 고생을 했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 운용을 할 때는 낙이 와야지. 고생 끝에 그 진화기도 고생을 했고 희생을 했고 성장기도 희생함에 고생을 했고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는 거죠. 즐거운 세상. 그 우리 노래도 많이 나왔던데. 오 즐거운 인생. 행복한 뭐라고 하던데. 이제는 미래는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. 이제 즐거운 거는 뭐냐? 내가 당신들이 필요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즐거운 거예요. 당신들을 이용해 갖고 내가 훌치우면서 즐거운 게 아니고 사기를 내가 완벽하게 치고 나면 내가 기분이 엄청 좋아요. 근데 기분이 나쁜 사람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쁜 거죠. 근데 이거는 성장기. 성장기에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같이 서로가 도움되는 거예요.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안 쳤으면 나는 계속 욕심낼 거거든요. 그런 걸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. 그래서 그 사람 또 미워하지 말고 내 모지름을 빨리 발견해라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. 그러고 나면은 네가 사기를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부를 줄 것이다. 근데 그걸 나는 그 반성을 안 하고 자꾸 사기꾼을 욕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주는 거죠. 있는 거 더 뺏어가 보는 거예요. 사기꾼이 또 와. 그래서 사기를 당한 놈이 또 당하거든요. 그렇게 된 거예요.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AI를 걱정을 할 게 아니고 AI는 활용하는 겁니다. AI한테 내 일거리 뺏긴다라고 하는 건 네가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. AI가 할 일을 거룩한 인간이 네가 왜 하냐? AI를 시킬 건 시키고 거기에서 나온 거는 활용을 해야지. 그래야지 더 질량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. 앞으로 디자인 같은 거 어지간하면 AI한테 전부 다 제일 먼저 시켜야 돼요. 시켜갖고 거기서 다 시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우리가 보니까 조금 딸리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내야 돼요. AI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. 이제 AI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뺏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질량이 덜 떨어진 거예요. 빨리 갖춰야 돼. 그래서 앞으로는 AI하고 잘 노는 사람이 최고 재미가 있어. 즐거움은 아니야 그건. 예? AI하고 놀면 재미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AI를 하면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하무식 이제 우리 공부도 같이 할 거예요 아마. 그런 식으로 AI를 우리가 쓰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나중에 그런 자리도 하무식 내가 마련을 할 거예요. AI 활용하는 거를 아르키줄 교수를 내가 모셔서 그때 우리가 뜻있는 분들은 전부 다 모이라 할 때는 그런 거 공부하러 또 와야 돼요. 수신 본문만 들으려 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알면서 확장을 해 가야 돼요. 예.